누구인가? 지금 누가? 라는 이유는 그 줄을 서는 소비자뿐만 아니라 그 외부 사람들한테 그 스타벅스 매장에 대한 소비자들의 그 간절한 어떤 애호도라든가 열망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처럼 보일 것 같아요. 그래서 네. 이제 줄을 서게 하는 것 같습니다. 원칙을 정했으면 그 원칙에 합당하는 경우에는 소비자들이 사은품을 좀 편안하게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물량을 미리 준비를 해야 돼요.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은품을 준다고 해놓고서 그 조건을 채움에도 불구하고 줄 서게 하고 기다리게 하고 하는 것은 그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다. 고객을 이렇게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그런 자세로 보기는 어렵습니다.